자, 여기는 엔게디 왔습니다. 성경에 엔게디 황무지라고 나오죠.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왔던 곳입니다. 저기 봐봐, 저기. 에인이 샘이고 게디가 저런 사냥을 의미해, 사냥. 저기 봐, 샘아. 샘아, 저기 사슴 봐봐. 사슴 보여, 안 보여? 오, 사슴 여기 있다. 응, 거기 있지, 사슴. 여기? 오, 사슴 여기 있다. 저기도 있다. 여기요, 집 앞에 여기요. 사슴 저기. 오이, 오이, 사슴 뛰어가지. 세마, 여기 뭐야? 앞에 이게 사반이야, 사반. 뭐네? 세마, 저기 뛰어간다. 보여? 이 사반은 초식 동물인데 코끼리과예요, 코끼리과. 아, 그래? 코끼리과가 아니고? 그 풀을 먹고 살아. 나무도 잘 타고. 사반. 쌤 가봐, 올라와봐. 도망간다. 쌤 보고 도망간다. 쌤아, 앞으로 가봐. 넘어질까? 얼었어, 얼어. 김쌤, 김쌤. 사반 잡으러 가자. 얼었어? 할매랑 사반 잡으러 가자. 도망가 버렸다. 자, 네, 다 왔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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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오네? 일본, 일본, 일본이? 코리아. 코리아. 신아 신. 신아 일본. 아, 코리아. 아, 아침이다. 다 왔습니다. 여기 다윗의 복도 왔습니다. 세마 저기 봐봐. 와, 세마 저기 봐. 아빠와 다윗의 복도에 올라왔습니다. 세마 저기 봐봐, 폭포 봐봐. 아, 하늘에서 물이 떨어지지.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요. 세마 시원해? 세마 저기 봐봐, 폭포 봐봐, 폭포. 안돼, 너 혼자 가면 떨어지면 옷 다 버려.